네, 본격적인 판매대를 만들기 전에 이 행거를 200%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. 200cm로 재단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보통 집에 자가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매번 200cm를 재서 그 실로 재단을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실을 재단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행거를 이용한 재단 툴을 만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. 먼저 필요한 거는 집에 자가 있으시면은 10cm든 20cm든 자가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면 좋고 줄자가 있으시면 좋고요. 저는 50cm짜리 자를 준비했어요. 그리고 네임펜과 네임펜으로 쉽게 쓸 수 있는 스카치 테이프나 종이 테이프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집에 바느질 할 때 쓰시는 실이나 다양한 얇은 실로 얇은 실 하나 이 행거를 가로로 충분하게 매듭 지어서 이을 수 있는 길이의 실로 하나 준비해 주시면 돼요. 같이 해볼 건데 먼저 이 실을 행거에 걸어줄게요. 좌우 위치를 가늠해 보려고 매듭을 짓는 거기 때문에 쉽게 풀릴 수 있도록 그냥 지어주시면 되고 행거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옷걸이가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 고정할 수 있는 부분 밑으로 걸어서 실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걸어주세요. 왼쪽에 했으면 오른쪽도 할게요. 걸어줬고요. 행거에서 작품을 하실 분들은 우드봉과 같이 S자고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여러분이 구매하신 S자고리를 행거에 걸어주세요. 걸면은 S자고리에 걸렸을 때에 이 끝에 이 S자고리의 끝에 이 실을 걸어서 팽팽하게 닿는 위치로 실을 위치시켜 주시면 실을 재단할 때 0을 기준 삼을 수 있는 위치가 좌우에 표시가 이렇게 돼요. 바로 이 위치를 저희는 이제 기준점으로 삼을 거예요.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게 좋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0 기준으로 삼고 제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 작품이 몇 cm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바로 이 작품의 끝과 내가 표시한 길이의 위치를 확인하면은 문양이 몇 cm나 들어갔는지 이 작품이 총 몇 cm인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0으로 잡고 시작하는 게 꿀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0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위치를 확인을 했으면 이제 이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줄 건데요. 스카치 테이프로 먼저 기준을 잡습니다. 여기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이 위에 네임펜으로 다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0cm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네임펜으로 적어주시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마크라메를 안 하실 때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딱 뜯어내는 걸로 제거를 해주시면 좋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 실을 풀어줄게요. 풀어서 이 실을 S자고리에 대충 묶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이 실에다가 먼저 자를 재서 길이를 표시를 할 거예요. 이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자가 50cm처럼 길면 좋지만 10cm처럼 짧은 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로도 충분히 100cm까지 쓰실 수 있도록 이 실에다가 먼저 길이를 표시를 할 거예요. 이 S자고리 시작 부분을 0으로 하고 그 밑으로 먼저 10cm가 되는 위치에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. 그리고 그 밑으로 다시 10cm가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세요. 그럼 20cm가 됐죠? 다시 여기에 10cm 표시하고 그 밑에 5cm로 하나 표시해주세요. 여기까지 하면 25cm죠.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25cm를 반 접어서 이 위에 S자고리 시작하는 부분에 만나는 점을 50cm 표시해주세요. 이 부분은 50cm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50cm에서 다시 반 접어서 S자고리와 만나는 이 부분을 100cm로 표시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지금 저희는
10cm, 20cm, 25cm, 50cm, 100cm를 표시했어요. 저는 여기에서 70cm나 80cm를 한 번 더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50cm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? 여기를 끝으로 가져와서 이 S자 고리로 50cm 표시된 부분을 가져오고 20cm 표시된 부분을 확인해서 여기에다가 한 번 더 표시를 해줍니다. 그러면은 저는 지금 70cm를 하나 더 표시한 거죠. 다 표시가 됐으면 이거를 0 기준에 맞는 이 위치로 가져와서 이제 이 같은 위치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적어 볼 거예요. 이거 스카치 테이프를 가져와서 10cm 위치에 하나 붙이고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이 실을 풀어서 이 10cm 위치한 곳에 0cm부터 표시해 줍니다. 10cm, 20cm, 25cm, 50cm, 70cm, 100cm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.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?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마크라메 실이 이렇게 탈의실로 올 거예요.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의 끝을 잡고 0에서부터 시작해서 100 하면은 100cm 됐죠. 그럼 다시 이 부분을 시작하는 점으로 생각해서 한 번 더 0에서부터 100을 재서 이 끝을 잘라주면은 이제 200cm로 실을 쉽게 재단을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행거를 사용해서 실 재단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연습하시기 위해서 200cm로 총 4줄을 재단해 주셔서 다음 현매드 강의로 넘어가 볼게요.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